1600피. 오늘 밤 다이시 던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실패를 함께 감상하자. 시작 장비를 선택하세요. 검. 다음번엔 제가 이길 겁니다. 다음번은 없어. 난 이 더러운 주사위 마굴에서 탈출할 거야. 카테고리 안 바꿨다고요? 그러네. 감사합니다. 현재 규칙이 없는데. 내일 배틀. 못 봤다. 뭐야? 턴마다 잃는 거야? 아, 궁 쓸 걸. 아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 독을 가진 상태로 시작한다. 그러지 뭐. 내일 배트는 충분히 들고 갈 만한 것 같은데. 와우. 아오. 우와. 독극성 짝스턴만 사용 가능. 훅샷. 다음에 쓰는 장비를 한번 더 쓴다. 독에 강합니다. 이게 아닌데. 실수했네. 미디움 패드는 맞을 때 아우 하는 소리를 낸다. 그럼 형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 있지? 그건 몰랐네. 해군의 굴리기. 전보다 높은 주사위를 얻는다. 좋은데. 내일 배틀을 뺄까? 아니야. 일단 내일 배틀가 필요해. 첫 턴에서 모든 주사위 눈이 동일해진다. 요 정도 페널티는 감당할 만하다. 모노 헤드. 나 왜 공안 썼지? 개꿀잼 유머에 정신을 못 차렸군. 아, 서슴했잖아.
내일 배트 작아진다. 북극성은 홀스톤으로 바뀐다. 짝수로 바뀐다. 내일 바다를 줄이고 행구를 들고 가자. 치유스털 부메랑 들고 갈까? 극딜 메타? 불량배 잡으면 레벨업이지. 마지막 턴이다. 한 턴이라도 줄이면 덜 아프지 않을까요? 촉매. 이가 안 나오네. 와! 아니 이런 실수를. 괜찮다. 다음 턴 킬각임. 어차피 킬각이라 상관없어. 주사위를 잃는다. 에반데. 해골 페널티 장난 아니네. 실수했다. 아, 왜 자꾸 저거 까먹지? 3대는 손해봤다. 전사를 하느라 이래짐. 체력 너무 많이 깎였는데 죽는 거 아니야? 아이고 홀수 오더네. 리게 맞아. 아니 이걸? 회피만 안 떴으면 잡았는데. 깍! 네일 배틀을 들고 갈게 아니었나. 스티글리! 스티글리! 카타나 가시방패 가방이지.
근데 이거 장비 폭이 되게 넓네요. 잠깐만, 시작 카드로 까봐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깨방. 마이크. 가방이 최대 4뎀이라 다른 카드가 있어야 좀 쓸만하구만. 쓰다듬어 주지 않을래? 손 안 물게. 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깨물어 놓고. 채찍. 육눈의 일발화. 하, 독이구만. 그깟 실드. 하찮은 실드. 아이슬라임. 추가 주사위. 자신과 적 양쪽 다 육눈 주사위를 굴려 획득한 경우 발화 주사위로 변한다. 꺼져. 아씨. 아, 미쳤나. 저딴 걸 줘? 화가 난다. 8뎀. 양초. 양초는 영능 쓸 때 괜찮을 것 같은데. 영능 애매할 때. 마시멜로 세다. 여기 랩업이었던가? 체크를 안 하고 왔네. 왜 전투 중에 경험치를 안 보여줄까? 초승달 검, 북극성. 흠,
브로드 소드. 일단 깨시 방패는 남겨놓자. 브로드 소드 너무 좋아. 화염꾼 주사위 하나가 봐라 해맑은 거 봐. 해맑은 나쁜 놈이지. 아, 진짜. 선인장 방패 정말 혐오스럽다. 브로드 소드 이발화 EP의 이슬드. 아아 레벨업이지. 위에 사고 하나 더 있으니까 괜찮겠지. 거 1을 저렇게 잘 잡네. 와우. 와우. 약화 걸리면 킬 안 날 수도 있겠다. 추가 주사위 초코쿠키. 초코쿠키 괜찮다. 아니 근데 저거 12개면은 아직 이득 볼 카드는 없네. 초검 부수 정도면은 4이득 보니까 11호는 감당이 안되지. 4가 아니라 최대 8. 근데 뭐 주사위 개수 많아지면은 그때 슬보실 것 같은데. 채찍 썼어야 했네. 잉여 주사위가 좀 생기면 그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가방에 넣어놓읍시다. 단도, 특이점, 1눈을 한 개 획득. 눈덩이, 빈결. 빈결 카운터 몹 나올 수도 있으니까 들고자. 크라켄, 첫 턴 이후 적세력을 볼 수 없게 된다. 아우씨. 야, 메모장 켜라. 킹모장. 화염꾼 37 적어놔야겠다. 15 아, 바라로 또 피 깎였지. 아닌가? 발화주섭이 안 썼다. 화염이라서 10인가 그러면? 에? 아, 몰라. 그냥 때리면 좋겠지. 브로드 소드를 망치로. 아, 이거 할만하기도 한데. 킹만 한데. 아, 근데 마비보다 약화가 더 괜찮은데. 안 할래. 약화야말로 킹가신들. 아, 체력 모르겠다. 그냥 때리다 보면 죽었지. 36이에요. 30. 22. 14. 14. 12. 6. 아. 다음 몹 타노스즈. 이거 잡고 레벨업하고 영능 채워서 가면 되겠다. 타노스 사과. 아니, UI가 이것 때문에 또 턴이 안 보여. 유아이에 불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카운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얘한테 죽을 리가 없어. 얘한테 매크로 돌려도 이긴.
군도. 강미리네. 강미리 들고 갈까? 템포 느린 애들은 박밀로 잡으면 되겠다. 삼지창 빈결과 마비. 삼지창도 괜찮은데. 허이 잠깐만 이거 미쳤네. 아니 10 10은 좀 야 이 미친. 도란맨 답은 빈결이다. 냉법각이다. 뭐야 내가 6이야? 쟤도 6이고 나도 6인가? 아닌데 쟤는 하나만 6이고 나는 다 6인데? 아니면 내가 실력으로 6 집은 건가? 내가 실력으로 6 집은 거네.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다음 보 보면 알게 되겠죠. 첫 턴 올 6 되는 버그. 버그로 굴 빨자. 강화 때려야지. 이발화 삼지창 세안 없어지고. 군도 작아지진 않네. 군도 최대 사면은 쓸만하고. 그러면 역시 초코쿠키인가? 초코쿠키 강화하는게 이득보긴 제일 좋겠네. 근데 가방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초코쿠키가 있으면 이제 군도 넣고 군도에 승딸검 이렇게 넣어가지고 박밀덱을 짤 수 있지. 아, 눈사람은 불에 약할 거니까 이렇게 들고 가면 되겠다. 버그로 시작할 때는 내가 다 여기네. 심지어 쟤는 6이 안 뜨네. 그냥 순전히 나는 기이득이잖아. 그거 보이. 야 뭐야 쟤는 또 6이야. 뭐야 카우보이 이거 뭐 어떻게 적용되는 거지? 아, 뭔가 일어나고 있음.
집어대로 욕되네. 벤시부터 잡자. 벤시 뭘로 잡지? 벤시는 눈덩이 삼지창 이렇게 들고 갈까? 쟤한텐 빙결 걸만하잖아. 저주에 걸리게 한다. 오케이. 에 이런. 카우보이님 대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이런. 번역선 날이 잘못됐나? 제목. 카우보이 맘대로라고 합니다. 카우보이 내키는 대로. 으아이. 야, 저거 언제 죽냐. 하긴 카우보이가 나한테만 이득이니까 번역 오류가 아니라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아, 새롭게 안 죽네. 벤시 피통 많은 거 봐. 흑마는 그렇게 어려운 애가 아니었지. 나 허접임. 근데 웃긴 건 내 덱에서는 이게 손해가 있어. 독. 혼란. 갑자기 이러니까 헷갈린다. 이건데 헷갈렸네. 마비 먹어라. 헷갈려.
노래 듣는 거는 구독입니다. 쿠키 좀 쓸까? 잠금 두 개. 아씨, 아 저 어째. 흑마도사 되게 귀찮게 하네. 저거 강화해도 안 줄어들지. 까방. 삼지창. 근데 보스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떤 보스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독배출 장비 먼저 보고 강화 볼거야. 그대 망치. 마비의 약화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마비도 챙겨놔야지. 드레이크 얘 능력치가 뭐였더라? 그보다 말뚝들 모아야 돼. 얘 방밀하면 될 것 같은데. 방밀 들고 왔다가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빤스로 하자. 아 독세는 해요. 아 나 말뚝 안 들고 왔다. 흡혈 삼독을 가하고 세게 실명시킨다. 나 방어력 올리고 도주 시도할걸. 근데 이러면은 말뚝 대사도 따로 있구만. 이거 어떻게 그니까 이렇게 들고 와야 되나? 이렇게? 아니면 삼지창 들고 하고 구두를 뺄까? 군바? 근데 방패가 그러니까 제가 방패를 안 깬다는 건 그만큼 방밀 데미지가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하잖아. 아, 나 방패 들고 갈래. 나 마늘 좀 먹었어. 컨디션이 안 좋아. 건강 챙기느라 마늘도 좀 먹는구나. 24방어
45. 계산할 것도 없는데. 야, 말뚝만 박아버린다. 이게 전사다. 전사 강력한 거 보소. 개쉽네. 모든 도전자가 아직 진정으로 변하는 걸 얻지 못했어. 정말 끔찍한 불운이구나. 그 별은 제가 방으로 막았습니다. 방패나 쭉쭉 빨고 있었지. 멍청한 별들. 불운에 돌려 돌려 돌림판 시간이야. 과연? 아, 또 해골이야? 야, 에피소드 6인데? 운도 지질이 없지. 산악자전거, 뜨개질, 오만과 편견. 아, 손. 뭐야. 나는 왼손잡이거든. 오른손 멸시하네. 평생 무료로 장갑을 바꾸자. 끝이야 이게? 끝이구만.